두 줄만 읽겠습니다. 선백 정결로 이부 기상하며 유대 배구 하되 비장 다력하며 형체 주호에 이가 보거하며 다제 빈종하여 이시 위지 얻은 거기까지 선백정결로 아주 곱고 희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서 이부 기상하며 그 위를 덮었으며 그러니까 아주 뭐 깔개라든지 덮을 거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을 이제 한껏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를 덮고 그 이제 수레는 그쯤까지 이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끄는 배구, 크고 흰 소라는 뜻입니다. 대배구거. 이 대배구라고 하는 게 능경이도 나와요. 이건 이제 대배구는 능경의 이야기로는, 설산에, 저 히말라야 산에 약초만, 아주 뛰어난 약초만 먹었대요. 다른 것을 할때다 잡풀 안 먹고 약초만 먹어가지고, 그래 이제, 능주를 외울 때, 단을 만들 때, 그, 소가, 대배구가, 싼 똥을 모아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식물만 전부 먹은 그런 거, 저기, 저, 소똥을 모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 저기, 저, 연료로 첫째 많이 쓰고, 또집 짓는데 벽에도 바르고, 뭐, 온갖 용도로 씁니다. 냄새도 안 나요. 전부 그대로, 그, 풀. 풀이 그냥 변형만 했을 뿐이야, 풀. 사용하기 좋도록 변형해 놓은 거라. 그게 똥이라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능경에 보면은 대배구가 약초만 먹고 싼 똥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에 발라야 된대요. 그 똥을 가지고 바른다. 그게 이제 이미 그쪽에서 생활에 상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능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아무튼 그 크고 흰 소가 이 수레를 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배구가 있으되 비장다리기라 아주 살이 찌고 아주 장자 씩씩하고 힘이 넘친다 다력 힘이 넘치며 또 형체 주호라 생긴 것도 형체도 잘 생겼어. 그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소나 말이나 할것 없이 사람도 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듯이 그 동물들도 그 보면은 잘생긴 그 강아지도 잘생긴 강아지가 있고 조금 덜 생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잘생긴 고양이가 있고 덜 생긴 고양이고 신기해요. 그게 다 있어.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상황 따라서 여기 이제 소가 이큰 수레를 끄는 소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형체가 주호라 아주 예쁠 주자입니다. 예쁠 주, 저 조을호 아주 잘생겼다 이 뜻입니다. 이가 보고하며 큰그 보배 수레를 멍에했다 이 말이야. 끈다 이 말이야. 하며 다제 빈종하야. 그런데 소만 그렇게 끄면 재미없죠. 빈종 인도하는 사람. 또 따르는 사람, 종자는 따르는 인도하면서 따르는 소가 바로 가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 수레를 따르고 소를 뒤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 이 시위라 그 시자가 시봉한다는 시자고 호위한다는 위자잖아요. 시봉하면서 호위하거든 그 말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따르. 큰 소가 어마어마한 소가 그렇게 끌고. 수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크고 화려하고 장엄된 그런 수레. 그런 것을 전부 우리 마음을 확연히 깨달아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 가지 만 가지 훌륭한 능력, 훌륭한 능력. 뭐 자비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뭐 관세음보살의 자비, 지장보살의 원력. 문수보살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을 환히 들여다보신 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이야기하고 또 수레를 끄는 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게. 자, 쓰시겠습니다. 선백정결로. 고울선 흰백 깨끗할 정 깨끗할 결 그렇습니다. 아주 곱고 희고 이부기상하며 유대 배구 하되 크 소가 있대, 크고 흰 소가 있대. 비장다력하며 살이 찌고 씩씩하고. 형체 주호에 이가 보거하면 다제 빈종하야. 이시 위지어든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두줄 읽겠습니다. 이시 묘거로 등사 제자 하신대 제자 시시에 환희 용약하야 성시 보거하고 유어 사방하며 희희 쾌락하야 자제 무애하더라. 그렇습니다. 비유가 이제 여기까지네요. 이시 묘거로 아주 아름다운 그 수레로서, 그게 이제 수레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등서 평등하게 여러 아들들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다 아들들에게 다 500명이면 500명에게 다 똑같은 그런,
수레로서 다 주신대. 제자 시시에 여러 아들들이 그때 그 수레를 받고는 환희 용양이라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하기를 뭐 조그만한 그 장난감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말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런 걸 생각했다가 이 대배구가 상상도 못한 이러한 그 수레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희용양했죠.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불교하고 인연 맺을 때, 뭐 주변의 사람들이 절에 가면 공기 좋고 물 맑다. 그래서 이제 거기 꼬여서 왔다가 또 이제 뭐 가서 기도하면은 뭐 공부 잘못하는 아들 공부 잘한단다. 뭐안 팔리는 무슨 뭐 뭐도 내놓은 부동산도 잘 팔린단다. 뭐 병도 낫는단다. 뭐다 세속적인 그런 우리 생활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서 기도하면은 다 성취되고 다 소원 들어준다. 지금도 그것이 제일 장사가 잘 돼. 불교 TV 보면 곳곳에 기도하는 거 소개하고 기도하는 걸로 참 소원 성취한다. 뭐든지 소원 성취한다. 웬 그런 소원 성취한 데는 많은지 곳곳에 소원 성취해 그냥 그걸로 하면은 또 소원이 성취되는갑다. 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크고 작고 간에 다 원이 있는 거예요. 뭐 소원 우선 뭐 가족이 편안하게 살면 제일 좋고, 또 이렇게 뭐 마음이 뚱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마음이 확 풀어져 가지고 서로 화합하게 지내면 제일 좋고, 뭐 건강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얼른 회복됐으면 좋겠고, 뭐 등등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된다는데 뭐 누가 안 꼬일 사람 누가 있나요? 다 꼬이는 거지.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무량승 그래서요 한량 없는 종류의 소원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유혹을 하고 달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방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나가서 뭐라고 대배구가 모두가 부처님이다. 아픈 대로 부처님,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부처님,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대로 부처님,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부처님,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부처님, 어디 탈났으면 탈난 대로 부처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처님, 좀뭐 넉넉하게 살면 넉넉하게 사는 대로 부처님, 전부가 통일된 하나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일불성, 그것이 진짜 우리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진짜 재산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성, 일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진여자성,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근본 자리, 참마음 자리, 참사람 자리, 바로 그 자리라. 그 자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눈 떠버리면 뭐내 상태가 지금 현재 그 오온과 육근으로 된이 오온 육근의 그 삶이 내 삶의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좁은 소견으로 살든 그것은 다 해결돼요. 하루아침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동안은 오온과 육근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내 삶이 전부다라고만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이 육군을 운영하고 바치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태양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태양에는 바람 부는 그 구름 끼고 바람 부는 그 하늘을, 그 얼마 몇 미터 안 돼요, 사실은. 기껏해야 2km, 3km밖에 안 돼. 그것만 뚫고 올라가 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회삼귀일, 법화경의 종지예요. 근본 취지라. 다정다양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구름 끼고 비바람 불고 하는 그런 세월을 무수한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답이 없단 말이야. 오늘 뭐좀 괴했는가 하면 그 다음날 또 구름 끼고 또 바람 불고 또비 오고 또 그러다가 또좀 괴했는가 하면 또 우리 인생이 늘 그랬잖아요. 좀 괜찮을 만하면 또 무슨 문제가 터지고 아가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고 무슨 사고 치고 무슨 무슨 일이 터지고 또 그럴 만하면 또 본인이 또 이제 부모가 또뭐 어디 탈나고 병나고 그러고 나 이제 병원 쫓아다닌다고 하면 그럼 뭐 가정이 뭐어 무슨 뭐 화목할 택이 없는 거야. 편안할 택이 없는 거야. 그래 저래 이제 겨우겨우 이제 좀 살만하면은 또 이제 새로운 또 바람이 불고 또 새로운 먹구름이 끼고 우리 온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 끝날 날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거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 아니야.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아 이거 답이 아니다. 그리고는 박차고 나간 거 아니야. 그 이쁜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왕자리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그 결국 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불법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 근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이제 각자의 문제고 또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면서 얼마만치 정신적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가느냐 하는 그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은 불법의 진실은 그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얼마만치 와닿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 그러나 불법의 진실은 진실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자신 속에도 언제나 아주 쨍쨍하게 밝게 비치는 태양과 같은 그런 그 분야가 있어. 그게 있다고 그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전부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알고 보니까 구름 끼고 비바람 불고 하는 것도 전부 위에 태양이 알아서 해.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일불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대배구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계, 우리 마음의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소한 거뭐병 났고 무슨 뭐 학교 가고 무슨 취업되고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안돼 버려 그다음에 그 처음에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눈 뜨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잘 돼서 뭐 가도 서울대학 갔다고 좋아하고 했는데 데모하다가 뭐 그냥 최루탄에 맞아서 사고도 나고 별별 일다 했잖아요. 그뭐 그렇게 그냥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순간순간을 일희일비하는데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더라. 그 가지고는 답이 없단 말이야. 20세 고등고시 패스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 지금 저렇게 유생 감옥소에 가가지고 참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가면서 저러고 있잖아.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때? 그 절대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조금 좋다고 그냥 좋아하고 조금 안 좋다고 그냥 안 좋아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은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불법 만나서 이런 그 아주 뛰어난 초대승 가르침을 만나서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사경도 하고 공부하고 또 고민해보고 이런 사실이 과연 있는가 내 자신 속에 이러한 세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해본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보통 스승한 인연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 평생에 불법 믿고 불교에 다니고 그냥 그야말로 절순이가 돼가지고 그냥 뭐 보살태가 잘 흘러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듣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그걸로 불법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가슴에 얼마나 와닿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치 공을 들이고 공부하느냐 하는 듯 딸렸어요. 태양이 뭐 밤에는 뭐 넘어가 버리고 또 해가 떠서도 또 구름이 끼고 뭐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 태양의 고마움도 잘 모르고 태양 생각도 잘 안 하고 왜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는가. 그때 그 순간만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태양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태양을 유여천일출이라. 우리 마음의 능력은 천 개의 태양보다도 더 뛰어난다고 했어요. 화엄경에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천 개의 태양보다도 더 뛰어나는 세계가 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마음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것을 여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수레로서 이제 세 가지 수레하고 한 가지 그 대배구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아이들에게 줬잖아요. 등사 제자라 여러 아들들에게 다 주니까 그때 아들들이 이것을 다 받고는 활이 경량해가지고 승신묘 보고하고 이 보배 수레를 타고 유여 사방에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참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깨쳐가지고 그 한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한마음 든든하게 갖고는 히히쾌라 해서 히히쾌라 아주 기뻐하고 즐기고 쾌락해서 자제에 모여야더라. 자유자재에서 걸림이 없더라. 야 좋네요. 그 마지막 그 두 줄이 아주 결론인데 기가 막히네요. 시시묘거로 이 아름다운 수레로서 우리 한마음 위대한 한마음의 능력으로서 등사 제자 여러 아들들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 기독교인이고 불교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저기 뭐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저기 남미 사람이고 불교를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 어느 종교처럼 뭐 하나님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엉터리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비교해서 이야기할 거리도 안 돼. 등사 제자라 여러 아들들에게 평등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불교를 비방하고 막 절에 불상을 갖다가 파괴하고 심지어 막 절에다 불을 지르고 법당에 불을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사실 그 능력 가지고 그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잘못 그 능력을 잘못 써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잘 쓰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작은 꾀를 가지고 자기 큰 작은 욕심 채우려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해치고 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내 조금 조그만 주머니 좀 챙길까? 이런 작은 꾀를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참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이런 그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면 아주 큰 그 공덕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아주 그 마지막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쓰시겠습니다. 이시묘거로 부처님은 이런 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참 부처님 고마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 천태종에서 이게 뭐 법화경을 가지고 소위 경전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내 관세음보살 저 보험품 있는 관세음보살만 외우라고 하고 이런 훌륭한 것을 안 가르쳐주고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 참. 내가 천태종 큰 사찰에다가 내가 법화경을 내가 강의해 줄 테니까 신청을 넣었는데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소식이 없어. 법화경을 소위 경계로 한다면 법화경 법사 한번 근사한 법사 한번 청해가지고
법화경의 진술을 한번 그 법문 듣는 거 얼마나 좋아. 그게 큰 보시거든. 신도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보시가 없죠. 근데 뭐 신도들이 다 뭐, 아, 내인데 올까봐 겁을 내서 그러는가.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이 딱 풀어져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이익한데, 마음이 탁.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어요. 등사 제자 하신대. 물론 관세음보살도 좋지. 좀 좋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 속이 편안하지. 신심나고. 제자 시시의 여러 아들들이 이때 그 이치를 깨달은 중생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히 용량하지. 예. 환히 용약하야. 승시보국하고 이 법의 수레를 타고, 이 말이 뭔 말이요? 우리 큰 한 마음, 큰 위대한 마음을 깨쳐서 또는 그걸 이해해서 승시보국, 이 법의 수레에 올라서 우리 마음의 법의 수레, 마음의 법의 수레, 큰 위대한 마음의 천 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마음의 법의 수레에 올라서 하고 유어 사방 어디 간들 뭐 사방에 논일며 이 훌륭한 가르침을 전 세계 인류가 다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소식을 좀 알았으면 좀 좋겠어요. 유어 사방하며 히히 쾌락하야. 표현도 잘했어요.
자제무에 하더라. 저의 자제모의 하더라. 이씨 묘거로 이 아름다운 수레로 여러분들에게 다 평등하게 주신대. 여러 아들들은 이때 환히 영락해서 이 보배 수레를 타고서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마음껏 즐기고 자제모의 하더라. 아주 마지막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인데요. 삼계 화택에서 아이들 화택에서 나와가지고 나오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방편 불교로서 달랜단 말이야. 뭐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병도 낫고 뭐 중생 소원 안 들어주는 게 없다. 뭐든 다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싹 전부 이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그보다 더 천배 만배 나은 세계,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부처의 세계로 전부 몰고 가는 것입니다. 부처의 세계로 어디 몰고 가는 것이 다른 장소를 옮기거나 시간을 옮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바로 이 능력,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부처의 세계, 무한 자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속박되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장소, 이 순간 여기에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환히 알면 뭐, 모든 거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쉽고, 그립고, 그러면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막 남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신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부처님 코 밑에 탁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렇게 그게 이해가 가요. 조마조마하고 안달복달하고 뭔가 조마조마하고 나그 긴장하고 부족한 게 많고 또 바라는 바가 많다니까 그건 부족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꼭그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만으로 이미 들여다보면 그것만으로, 그 상태만으로도 아주 훌륭한데, 스스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뭐. 그리고는 막,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요. 새벽 공기 마시고, 그리고 일찍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그 중생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쉬게 해버려. 내가 가끔 그 얘기하죠. 밀양에 있는 어떤 보살님이 여기 범어사 청량암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그 살림까지 살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임재록을 만나가지고는 임재록을 읽고는 마음이 다 쉬어져 버렸어. 다 쉬어져 버렸어 마음이. 바로 이, 이렇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가. 그걸 이제 깨닫고는 이제 정말 그어 그야말로 희희쾌락하면서 자재무애하고 유어사방이라 아무데도 걸림이 없고 이제는 절대 뭐 초조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그런 마음 다 쉬어져 버리고 참그 내가 임재록 그 강서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줬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큰 보람이죠. 그 이제 결국은 깨달은 사람들의 길은 한 길로 다 통합니다. 화엄경이든 뭐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든 임재록이든 여기 법화경 회삼귀이든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법화경 좋은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